차량 잡은 것도 그, 예. 예, 기본적으로 차량을 잊어버렸다. 네. 그래서 무슨 어떤 차량, 차종, 그리고 차 번호, 색깔, 이렇게 해갖고, 그거를 계속 한 시간 동안 떠들었어요. 계속. 자, 뭐, 차에 1, 2, 3, 4에 뭐, 차 하나에 하얀색, 다 뭐, 이렇게 계속 떠들었군요. 그러니 청취자분들이. 야, 대박이네. 그 정도로 많이 듣는 거예요. 대박이다, 대박이야. 그 차를 진짜 찾아준 적도 있었고. 아, 진짜 급한 사람도 있잖아. 화장실 급하신 분들. 네. 그런데 들어갔는데 휴지를 안 갖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. 예, 네, 휴지를 안 갖고 이제 칸에 들어가서 이제 일부터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그러니까, 경우 있잖아요. 그러니까, 맞아요. 그러면 휴지통 뒤지거나 맞아요, 맞아요. 빨리 그래. 뭐 양말 벗거나 뭐 이런 맞아요. 경우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. 저 사실 어느 동에 무슨 건물에 2층에 세 번째 칸에 있는데 와 정말 좀 와주시면 좋겠다. 그래갖고 또 떠들어 계속 막 떠들었더니 대박이다. 가시면 분명히 거길 뚝뚝뚝 누르시고 컬트쇼를 외치셔라. 그러면 휴지가 밑으로 들어오게. 진짜 우리도 설마 했어요. 설마 했어요. 진짜로 갔어 누가 거기를. 가자 갔던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. 와 가갖고 자 컬트쇼 똑똑. 예, 맞아요. 진짜 온 거야. 그래갖고 그분이 그걸 받아 쓰시고 밑으로 조용히 5,000원으로 사리비. 그 휴지는 몇 번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. 아니, 근데 저기 동시간대인데 문희준 씨가 너무 재밌게. 너무 재밌어. 혹시 그 뭐. 옆에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도 너무 재밌네. 와,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. 듣고. 와, 가고. 아니, 근데 저기 동시간대인데 문희준 씨가 너무 재밌게. 없습니까? 어떤 에피소드 뭐. 아, 저는 약간 좀 혼난 적 있죠. 왜요? 생방송 중에 낮잠을 좀 주무신다 그래가지고, 저한테 좀 이따 깨워달라는 사연이 있었어요. 근데. 아, 그런 것도 많죠. 네. 10분 뒤에 깨워달라 그랬는데, 네. 10분 뒤가 딱 저희 광고 타이밍이 흘려가지고, 그게 몇 분 늦은 거예요. 그래서, 아유, 죄송해요. 그 광고 때문에, 예, 13분이면은, 아, 13분인데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. 근데 조금 있다가, 아니, 늦었잖아요! 그러고는 문자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. 저희도 잠 많이 깨어들었어요. 어떻게 해요? 잠을 깨어들이면 우리는 에코를 쫙 집어넣었고, 뭐, 김경기 씨는 김경기 계속 이렇게 에코. 저희 1분 동안 계속 떠들어요. 그래갖고, 아, 엄청 잠에서 잘 깼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. 역시, 뭐,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것도 다 하셨네요. 뭐, 안 하신 게 없어요. 다른 거 얘기해봐요. 숨기고 숨기고. 낮잠을 얘기했지라면서 낮잠을 얘기했는데 다 하셨네요.